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작은 등산로가 있어요. 저는 그 산에 등산을 하러 자주 가는 편입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저는 등산을 하러 갔어요. 뭐야? 어디서 시끄럽게 누가 음악을 튼 거야? 산에서 나오는 자연 소리 듣고 싶은데. 진짜 진상이네. 저 여자가 음악을 틀어놓은 거네. 음악 듣고 싶으면 자기만 이어폰 끼고 듣지. 어디 잘 찍혔나 볼까? 일부러 레깅스 입고 몸매가 더 드러나게 보이려고 한 건데 좀 배가 나와 보이나? 별로인가? 다시 찍어야겠다. 아니야, 잘 찍힌 것 같은데? 괜찮아 지금. 등산 온 건 맞아. 너무 옷도 적나라하고 등산하기엔 너무 옷이 부담스럽다. 틱톡 영상 찍기 너무 어렵다. 힝. 이번엔 너가 들고 다시 찍어줘. 내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어줘. 알았어. 내가 좀 밑에서 찍어볼게. 춤춰봐. 잘 찍어줘. 나 인스타랑 틱톡에 올릴 거야. 등산로에 보통 다들 등산복이나 운동복, 편안한 옷을 입고 와서 조용히 걸으며 등산하는데 틱톡커 두 명이 와서 등산로에서 진상을 피우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다들 눈살이 찌푸려지며 안 좋게 쳐다보는데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음악 들고 춤을 추더라고요. 전 저런 사람 무시하고 다시 산에 올랐어요. 틱톡 찍다가 금세 또 올라왔나? 이씨, 피해서 등산하고 싶었는데. 여기다! 여기! 여기에서 찍으면서 배경도 좋고 빛 받아서 이쁘게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인스타 사진 찍어줘. 그래, 여기가 딱이네. 여기에서 찍어보자. 야, 컷도 잡아봐. 이렇게? 어때? 몸매 좋게 나오고 있어? 나 잘 나와? 이쁘게 찍어봐봐. 어어, 야, 지금 잘 나온다. 빛 받아서. 야, 다른 포즈도 해봐. 지금 겁나 잘 나와. 이렇게? 이건 어때? 괜찮아 지금? 나 인스타에도 등산 스타그램, 운동 스타그램 피드업 해야지. 진짜 시끄럽다. 틱톡이고 인스타고 집에 가서 좀 찍어라. 저 사람들 피해서 좀 더 빨리 등산 올라야겠다. 나만의 힐링 시간을 망칠 수 없지. 뭐야, 걸음이 왜 이리 빠른 거야? 또 앞질러 가네. 후, 저 틱톡 진상들 등산 좀 오지 마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등산 왔어요. 쉬는 날에 등산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등산해보세요. 어우, 시끄러워. 내가 뒤에 있어서 내 얼굴 다 찍히겠네. 짜증나. 어? 여기서 찍어볼까? 야, 이번엔 내 뒤태라인 이쁘게 나오게 찍어줘봐. 이번엔 틱톡 찍을 거야? 어어, 틱톡. 이번엔 내가 춤출게. 틱톡 찍어줘봐. 뭐야, 내가 속으로 욕하는 게 들렸나? 왜 나를 째려봐? 저기요! 저기요! 네? 하, 참나! 진짜 어이없네. 아저씨, 지금 저 쳐다보셨죠? 어이가 없네, 정말. 어머, 진짜? 와, 대박이다. 이 아저씨 왜 우리 쳐다봐요? 왜 우리 몸매 쳐다보냐고요? 맞아, 이 아저씨. 아까부터 우리 등산 오르는데 우리 힐끔힐끔 쳐다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전 등산 오르는 중이고 등산 오르는데 당연히 위를 보고 오르죠. 아래를 보고 오릅니까? 그리고 그쪽들이 제 앞을 가로질러 올라가니까 우연히 위에 있던 것 뿐이고요. 저는 그럼 뒤를 돌아보고 뒤로 올라갑니까? 하, 참나. 이 아저씨 뻔뻔한 거 봐. 저기요, 아저씨. 우리 몸매 쳐다봐놓고선 뭐가 이렇게 당당해요, 지금? 뭐야, 왜 갑자기 싸우는 거야? 저 틱톡커들이 죄 없는 아저씨한테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아저씨, 저희 유명한 틱톡커랑 인스타 셀럽이에요. 아저씨, 저희가 유명한 거 알아보시고 쳐다본 거예요? 저는 그쪽들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저는 등산하러 온 등산객이니 비켜주시죠. 이 아저씨가 어딜 가요? 아저씨, 경찰서 가고 싶어요? 우리 몸매 힐끔 쳐다봐놓고선. 제 앞에 모르는 아저씨가 등산 오르시고 그 앞에 틱톡커들이 앞질러 온 건데 틱톡커들은 자신을 아저씨가 쳐다본 거라며 이상하게 몰아갔어요. 저도 아저씨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등산로는 경사가 있고 모두가 다들 위를 보며 오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선 아저씨가 쳐다본 거라며 몰아가더라고요. 내가 아까 셀카 영상 찍을 때도 아저씨 뒤에 있었죠? 내가 다 봤어요. 아저씨 내 영상에 얼굴 다 찍혔어. 아저씨 내 인스타에 이 영상 올리면 아저씨 신상 금방 털리고 난리나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아니 글쎄, 나는 학생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터넷에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나는 등산하는 거고 당신들 몸매 쳐다본 적도 없고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어마, 웃긴다. 야, 우리 이 영상 올려버리자.
이런 아저씨들 참기름 날려야지 시원하게. 저는 등산 오르다 틱톡커들이 아저씨에게 시비 거는 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보고 있었어요. 근처에 있던 등산객들도 술렁이며 쳐다봤어요. 아저씨가 너무 불쌍한데? 내가 저 틱톡커들 누군지 모르지만 찍어서 내가 인터넷에 올릴까? 아, 아니야. 괜히 그랬다간 고소당하면 어떡해. 여기 사람들도 다 증인이에요, 아저씨. 딸도 있을 법한데 왜 제 몸매 힐끔거리면서 봤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아니 글쎄, 당신들이 내 앞을 앞질러서 간 거고 나는 경사 가져서 위를 쳐다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 찬나, 야, 너 인스타에 올리자니까? 이런 아저씨들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 괜히 우리 몸매가 좋으니까 쳐다본 거 봤다니까. 제가 집에 어린 딸이 있는 사람이고요. 당신들 쳐다본 적 없으니 오해 마시고 저는 그냥 가게 해주세요. 어이구 아가씨, 그게 옷이야 수영복이야. 나 젊을 땐 아가씨보다 더 몸매 좋았었는데. 맞아, 그랬지. 아가씨 몸매 관리 좀 해야겠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옷을 입고 등산을 왔어? 그러게, 뭔 자신감이래? 아님 보여주고 싶어서 난리라도 났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도 생각해줘야지. 매너는 지켜야지. 에티켓. 네? 뭐라고요? 아니 아줌마들 무슨 말을. 아가씨 뭐 보여주고 싶어서 난리나서 이런 옷 입고 온 거야?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 많은 곳 와서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엉덩이 흔들더니 이제 와서 쳐다본다고 아저씨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그래? 그러게, 뭐 아저씨도 아가씨들 이상해서 쳐다봤겠지. 우리도 아가씨들 참 독특해서 쳐다봤어. 이뻐서가 아니라 시끄럽고 민폐라서 쳐다봤어. 아니 아줌마들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유, 여기 등산하시는 등산객분들, 이 아가씨들이 진상이에요. 이 아저씨가 진상이에요. 거 봐라, 아가씨들 집 가서 이런 거 찍어. 뭔 좋지도 않은 몸매를 우리한테 강제로 보여주고 그래? 보여줄 거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라도 굴지 말던가. 하나만 해. 정신 사나워. 아 참나. 야 가자. 아이씨 창피해. 얼른 가자. 와, 등산 아줌마들 래퍼처럼 멋지게 랩하듯 틱톡커를 처치했다. 대박, 리스펙트. 등산 틱톡커 두 명은 등산객 아줌마분들에게 엄청난 팻볼을 당하고 주랭랑을 쳤어요. 아마 다신 이 등산로에는 못 올 것 같네요. 여러분도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민망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밥 잘 먹었어? 나 출근하고 올게. 여보도 오늘 어머니 가게에서 일 도와주러 가? 응, 오늘도 가서 도와야지. 알았어, 잘 다녀와. 나 출근할게. 응, 다녀와.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엄마 나왔어. 어, 왔어? 주방 설거지 산더미다. 설거지 좀 해줘. 알았어.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손님이 너무 많아. 직원이 더 필요할 것 같네. 우선 내가 서빙이랑 주방도 도울게. 주차요원이 필요할 것 같네. 주차요원? 월급이 얼마인데? 300 정도 될 것 같다. 그래? 그럼 엄마, 우리 남편이 주차일 도울까? 그래? 이 서방 회사는 어쩌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보 나 왔어. 어, 수고했어 여보. 퇴근했어?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말? 우리 엄마가 하는 가게가 요즘에 손님이 더 늘고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일손이 부족하거든. 응, 어머니 가게가 잘 되셔서 진짜 좋다. 그래서 여보가 우리 가게 주차장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월급이 얼마 정도인데? 300 정도야. 아 그래? 나야 좋지. 주차요원으로 일한 적 없는데 월급 그 정도면 나야 배우면서 해보고 싶네. 그래? 그럼 엄마한테 말할게. 남편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 저희 엄마 가게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훨씬 높았기에 남편도 흔쾌히 주차요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서방, 일 시켜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아닙니다 장모님, 가게 장사가 잘 되셔서 저도 기쁘게 돕고 일하는걸요. 네, 누구세요? 나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떤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가게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아 네, 저희 엄마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요. 가게 장사가 잘 되나 보구나. 네, 조금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니? 월 1억 정도. 우리 아들 지분이 어느 정도니? 네? 지분이요? 우리 엄마 가게인데 무슨 지분 타령이지?
가게가 바빠져서 남편이랑 제가 일손을 돕지만 가게는 온전히 저희 엄마 가게인데 어머니는 가게가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잘 설명하겠지 생각했죠. 크흠, 우리 귀한 아들이 일한다니 내가 가봐야겠구나. 아무튼 내가 조만간 가게에 가마. 내 친구들이랑 갈 거니까 서비스 잘 해주도록 해. 어머니는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가게에 대한 매출 등 자세하게 물어보고 가셨어요.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 내 친구들도 같이 왔어. 인사하고. 어서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카운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주차장에 있어요. 뭐? 주차장에 왜? 주차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가게 돕는다고. 허, 참나. 어이가 없구나. 너는 왜 우리 귀한 아들을 회사 그만두게 하고 주차장 일 따위를 시키니? 어머니, 저도 엄마 가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일 다 하고 있어요. 그건 너는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귀한 아들이 그런 일을 왜 하니? 우리 아들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매니저 일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잖아. 너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럼 내 가게는? 내 가게라뇨? 우리 아들이 그럼 여기 가게 사장 언제 되는 건데? 이딴 일 시키면 당연 가게 지분이 우리 아들까지? 우리 아들 지분이 내 거니까 이 가게도 내 거지! 어머니, 귀한 아들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는 게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귀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일하는 거지 제가 강제로 데려오기라도 했나요? 어머니 자식만 귀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가게 키우려고 수십 년 요리하고 정성으로 키운 가게예요. 귀한 아들 여기에 지분 하나도 없고 저도 여기에 지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엄마 가게이니 어머니도 여기서 난동 그만 부리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뭐? 너 말버릇이 그게 뭐? 뭐니?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서 돌아가.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래?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세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이 좀 심한 건가 계속 마음이 쓰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 귀한 아들이고 저는 그냥 막 일하고 일하다 돈 벌어서 돈 줘야 하는 외딴 사람 취급을 해서 저도 시어머니랑 연락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